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씨앗 대표이고요. 그리고 문화평론가 자리로 이 자리에 그 시평을 하고 축사를 해달라. 처음에는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또 시평을 또 하라고. 이 시평과 축사는 너무나 이게 방대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데 고영준 저기 목사님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이게 절대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 정정숙 시인의 첫 시집 만남, 그리고 김성교 시인의 첫 시집 섬이 없는 바다에는 고등어가 살지 않는다 칠십삼재를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철이 되면은요 모두 문인들이 귀를 기울이는 TV 앞에서 또 방송에서 신문에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5일 날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났는데 노르웨이 작가인 욘 포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선정한 이유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인간의 불안과 양가성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해서 선정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런 그 말에서 참그 선정하는 노벨 선정위원 노벨상 그 선정위원회도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글로 표현하여서 언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문인들에게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포세의 이 수상 소감은 문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학상에 주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봐서 정말 그 에피포드 문학상에게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진정한 문학상을 잃지 않는 문학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정숙 시인은 제가 2005년, 2006년도 미주 기독교 문인협회 회장을 맡았을 때, 그때 저희가 그 회장기를 연임하고 끝나면서, 시로 적어본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하늘빛 우체에 찍어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표절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요. 각그 기독 문인들에게 세 편의 성경을 골라라. 그래서 마음대로 거기서 한번 작품을 구상해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정숙 시인을 그때 만난 겁니다. 근데 정말 겸손하고 참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함께 다 성경을 가지고 문인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한번 시를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등단한 시인이나 등단하지 않은 시인이나 다 함께 참여해서 22인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격려하고 또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세 편을 해서 내서 같이 그때 첫 책을 사가지를 만드시고 이제 첫 시집을 발간하게 돼서 정말 굉장히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정말 제가 시집을 보내주신 시집을 읽으면서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보다는 정말 너무나 그 문장력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시를 구사해 나가는 그 묘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라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계가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그 빛은 지구를 한 바퀴 일곱 바퀴 반을 도는데 지구에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점과 같아서 그 신으로 만나 하나의 점으로 서로의 가슴에 꼽히는 일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신 시집 천마리에 써보낸 글처럼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만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교 시인은 작년에 에피포도 문학상 신인상으로 수상해서 처음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서평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미리 보내주신 그 시집에는 책갈피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아 이분은 시애틀에 사는 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밭에 반짝이는 별과 위에 갇힌 커피향이 있는 그곳에서 파블로 네루다처럼 시가 내게로 온 후 시를 적기 시작했고 시인이 되고 싶어서 딸 이름을 김시인으로 지었다는 김시인님 앞으로 좋은 시인이 될 덕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들어가서요. 이 시집은 기대 이상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시집치고는 이런 수준 높은 그런 글들을 읽고 관찰과 직관이나 또 상징이나 사유, 절제, 상상, 은유가 이 그 시 요소마다 다 공포되어 있어서 적절히 시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을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깊이 생각도 해보고 동의도 하고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끌고 가기도 할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편의 시를 쓰셨는데요. 팔레스타인, 나스카 이런 시에서 단일하거나 복수의 주체가 수평적인 언어로 쓴 시와 수직적인 언어로 쓴 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파동이 시행들을 진동하게 하는 수평적 병행성을 띈 시의 형태로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읽으면 누군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서사적인 요소를 거짓말을 주제로 잘 묘사해 놓은 현재 진행형의 시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수천 발의 로켓 발사를 하면서 분쟁을 넘어 전쟁의 화염 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페루의 나스카 지역에 그려진 지상화에서는 지상화와 거짓말의 비유 대비하면서 그림이 너무 커서 땅에서는 볼 수 없다. 하늘에서만 봐야지 보인다. 이렇게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아 이거는 사람들이 그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들이 아마 그려놨을 거다. 이런 설들이 있었죠. 거짓말이 너무 커서 난수표 같은 새빨간 거짓말이 풀릴 때까지 오징어 먹물 같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한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또 비유하는 것을 이렇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반대로 다시 거짓말을 적어 나갔습니다. 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를 담은 사람들은 짐승의 흉내를 내고 있다. 시에는 강물이 멈추고 사막에 홍수가 나고 도시에 모래 폭풍이 일고 북극에서 풀벌레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깜깜하다고 천재지변에 이성을 잃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표현하는 아마 짐승의 모습을 보고 짐승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빙하가 동화서 우리가 이 천재지변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적힌 시집에 적혀있는 이번에 시에서 뭔지는 알겠지만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도 빙하가 놓아가지고 오랜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은 알기 어려운 긴 산문이다. 그래서 이 시는 제목을 참 다른 걸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를 적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잎은
이 시는 제목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또 그 한 문장으로도 시가 될 수 있지만 그 철학적 은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을 집 나간 바람이 써놓은 한 편의 시를 읽으며 나는 사지가 찍힌 어느 낙엽에 묵념을 했다. 중략하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것은 없다. 삶이 오후처럼 밋밋할 때마다 나는 빗속을 걷고 있었고 비는 내 속에서 내리고 있었다. 잎은 알기 어려운 긴 산문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 단어 한 줄에서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우리는 벌써 가을 낙엽을 다 생각을 유추하였을 것입니다. 때론 부셔져 내린 마음을 안고 한 생을 살다가 찢겨져 가는 어느 낙엽에서 1인칭 수필을 알 수 없는 숱한 사연, 수필을 써서 숱한 사연이 암시주고 있는 이런 글을 읽을 때 때론 해독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인생님을 체득하는 그런 시간의 계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가 연어였는데요. 연어가 돌아왔다. 돌아온 것은 연어만이 아니었다. 부끄럽게 숨어있던 나의 시가 함께 돌아왔다. 눈을 감아도 시가 보인다. 이 시는 전체란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그래서 연어는 모천 해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시가 자기에게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시가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그런 것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분의 시에서는 본인의 주장이 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사이는 성들 사이는 사이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가 개방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남다르게 사이나 거리에 민감했습니다. 섬으로 가라 하는 시에 있어 볼 때 섬은 외로움이고 섬으로 가면 섬은 외로운 거고 또 밤은 별의 고독을 당. 이것을 서로 대비해 가면서 이 외로움에 대한 것, 그걸 섬으로 가라는 그 섬에 대한 또 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별은 이분은 별이라는 것과 비라는 것이 시집의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별을 좋아하시고 하늘을 항상 보고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는 항상 거기 시애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은 항상 비를 적고 비의 제목이 있는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 비 제목이 아닌 것만 해도 들어가 보면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별의 거리 때문에 별에도 고독이 있다고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면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탈출이 있어요. 그것은 꼬리별, 그러니까 지상으로 꼬리별을 따라 탈출하는 거. 그러니까 꼬리별이 떨어지는 게 가끔가다 피할 데가 없으면 착 그걸 빗살처럼 착 날리고 시를 또 진행하거나 마무리를 하거나 그런 그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편은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화자는 사이를 두고 있는 사랑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는 거리가 아니더라도 뿌리로 얽혀져 있는 점이 참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로 얽혀져 있음을 간과하지 않은 시인의 안목과 햇빛이 휘어져 내려야 한다고 그 반지하 구석구석에 최대한의 햇빛이 들게 하는 그 시인의 시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심한 배려 그리고 결습해서 비움과 사라짐을 인식하는 그런 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섬이 없는 바다에는 고등어가 살지 않는다. 이런 바다는 멀지만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서 섬 하나를 두고 당신을 바라보며 안주하던 고등어가 이제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는 섬도 없어지는 거고 빛도 없어지는 거고 또 그 사람을 바라고 또 기다리는 그 무슨 형벌처럼 하늘을 이고 검은 그 바다에서 하늘을 이고 그렇게 십수년을 흐르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봤을 때
이제는 당신 그러니까 무슨 나레이터처럼 이렇게 서로 대화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부를 묻죠. 그리고 어떻게 계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잊고 살라고 죽음으로 섬에 올라서 당신을 위해 길을 내는 고등어 유언이 당신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고등어는 그 본인이 희생하여서 그 길을 내는 섬에 올라 당신을 위해 길을 내는 그런 고등어 유언 이런 같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는요 읽어봐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느낀 대로 상상을 하면서 다시 자기 나름대로 써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 시를 이렇게 썼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요하지 않고 이 시인이 나와서 나중에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건 짐작하겠지만 저도 평을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바람의 흔적이 점과 줄을 새기면 한 점이 100년의 시간이 되고 한 줄이 1000년이다. 이것이 몽돌에서 이분이 관찰한 그런 것이고 마치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 면이 한 돌 안에 들어와서 그 몽돌이 되어 있는 것. 그 한 점 한 점 한 줄이 걸릴 때 이것이 한 점이 100년의 시간이 한 줄이 1000년이라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 시는 짓는다고도 하죠.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게 들기 시작하면 이제 밥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두박을 지어서 또 짓고 태고하고 시의 태고같이 또 익히고 시향을 걸러내고 이런 시로 완성한 작업을 막걸리 제조 공정에 비유한 시 막걸리와 시도 흥미있게 보였습니다. 너에 대한 그리움을 둘 곳 없어 구름 위에 쌓아둡니다. 쌓이고 또 쌓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무거운 그리움이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내가 시를 만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동시같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묘사한 그런 그리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노벨상 문학상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미는 수상식 직전에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그 문호인 친구인 르네 샤르에게 르네 샤르의 말을 생각하며 글을 생각하며 생뚱맞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 소감을 해야 되는데 르네 샤르에 대한 말을 길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프랑스 시인인 르네 샤르는 저에게 한 사람의 시인, 위대한 시인, 무한한 재능을 지닌 작가일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형제입니다. 그의 작품은 프랑스 문학이 낳은 최고의 작품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는 그 수상 소감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칭찬을 친구에게 돌리고 또 그 사람의 시가 많이 번역되어서 널리 읽혀주기를 바랬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까미가 문호인 샤르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시집 상제 기쁨을 나는 정정수, 김성교 시인님, 시의 길을 함께 열어갈 문인이 많은 그런 좋은 날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축하하러 와서 함께 축하하는 문인이 바로 우리들의 문우이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다는 그런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인정받는 문인이 되기 바랍니다.